광주문화재단 TV 소영입니다. 아, 오늘 제가 예쁜 선생님 두 분하고 함께 하게 되었는데 오늘 뭔가 크리스마스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선생님들 소개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술 동아리 교육 지원 사업 사업 담당자 정민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술 동아리 코디네이터로 하고 있는 김태희입니다. 예술 동아리 교육 지원 사업은 예술 동아리의 예술적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 그럼 오늘 저희가 만들어 볼 키트도 관련이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공예 키트는 온테트 축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공예 키트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도 나 혼자 즐길 수 있는 공예 체험으로 드라이 플라워 무드 등 키트와 비즈 마스크 줄을 준비했습니다. 어, 저희 첫 번째 비즈 키트 어디 있어요? 비즈 키트 주세요! 어, 완전 센스 있게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양말에다가 넣어주셨어요. 한번 꺼내볼게요. 이게 다 한 가지 키트 준비물인가요? 아니요. 세 가지 종류의 마스크 줄을 만들 수 있는 비즈여서 세 종류로 이렇게 나눠지고요. 네. 그리고 마스크 줄을 비즈를 낄 수 있는 와이어 줄하고 이렇게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조그만 참 종류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고리나 오링 같은 이제 재료들 그리고 공구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얼른 한번 만들어서 완성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 비즈 키트 준비해 주실 동안 선생님이랑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이거 되게 예쁜 키트 같은데 어떻게 하다가 기획하게 되신 거예요? 코로나19로 외출이나 여행이 어려운 시국에 집에서 꽃을 보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겠잖아요. 그래서 재택근무나 원격 수업이 일상화된 요즘에 집에서 꽃을 곁에 놓고 생활할 수 있는 드라이플라워 무드 등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키트 준비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공예 키트를 100명에게 나눠드리려고 100개의 수량을 준비를 했는데 대량으로 구입을 해서 전부 다 하나씩 소량 포장을 한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주변분들이 이걸 받아보시거나 담당자님이 주셨을 때 반응이 어땠어요? 네, 일단 이 무드등 드라이플라워 무드등 키트는 저희가 샘플 재료만 받았을 때도 너무 예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고 은은한 정부 빛을 보면서 잠들 수 있으니까 너무 갖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선생님 그러면 사업 이거 준비하시면서 키트 어떤 게 가장 뿌듯하셨을까요? 저희 이 키트는 동아리를 위해서 기획된 키트인데요. 동아리 회원분들이 키트를 받고 만들고 나서 너무 좋았다고 저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줘서 고맙다고 답장을 많이 저희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되게 뿌듯함을 느꼈어요. 근데 저 이거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만들어보면서 인터뷰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네. 그러면은 비즈가 지금 이렇게 패킹이 돼 있어서 이렇게 접시에 꺼내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걸로 하고 싶은지 일단 선택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저는 튀는 걸 좋아하니까 제일 큰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보통 두 가지 종류가 들어있는데 원하시는 순서로 조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사용하고 싶은 거를 꺼내서 접시에 넣고 그리고 와이어 줄을 꺼내서 풀어주시면 돼요. 고리를 걸 수 있는 재료를 먼저 끼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누름볼이라고 하는 조그만 은색 비즈가 있는데 누름볼을 끼고 같이 들어있는 공구로 여기서 고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고정을 꾹 눌러서 해주신 다음에 이걸 닫아주시면 비즈를 낄 준비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네. 이거 만드실 때 네. 기획 배경이 어떻게 돼요? 조금 평소에 문화예술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예쁜 걸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종류로 자기가 하고 싶은 배치대로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제작하시면서 에피소드 있으실까요? 비즈가 너무 작아가지고 사실은 기수를 세서 드리면 제일 좋은데 개수를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눈대중으로 딱 트렌드인 비즈하고
필수품인 마스크에 있는 스트랩을 결합하셔가지고 네. 주변 분들 반응도 좋았을 것 같고 네. 완성품 봤을 때도 예뻐가지고 다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업 하시면서 선생님은 어떤 데가 뿌듯하세요?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시는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너무 좋은 분들이 많았고 또 배울 점도 많고 그다음에 즐거운 작업들을 하고 계셔서 저도 덩달아서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거 하는 동안 심지어 네, 선생님 인터뷰 하시면서 많이 꼈습니다. 거의 다 끼우셨어요. 보시면은 선생님 익숙해지면... 이거 넣으시는 거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저요? 그래서 저는 검은색을 많이 껴가지고 이제 금색을 섞어서 껴볼 건데 접시에 놓고 이렇게 아니 누가 빗을 이렇게 낍니까? 이거 완전 기술자 아니야. 저희가 지금 무드등에 있는 구성품들을 다 꺼내봤어요. 그러면 지금 드라이 플라워 있는 것 같고 지금 무드등 케이스도 있고요. LED 전구, 줄 전구도 들어있고 같이 스칸디아무스랑 건전지 그리고 마스크 이거 만드시는 설명서까지 같이 들어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희 뭐부터 해보면 될까요? 네 일단 무드등 케이스 밑에 아래에 있는 건전지를 넣어야 돼요. 저희가 키트를 받으시는 분들이 처음 키트를 만들면서 어렵지 않게 설명서를 안에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설명서를 보고 만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드라이 플라워를 빼서 무드등 케이스가 저랑 이렇게 케이스 크기가 달라서 꽃 사이즈가 케이스에 맞게끔 잘라주셔야 돼요. 꽃을 자른 다음에 이 병에 안에다가 꽃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끈으로 이 꽃 줄기를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 무드등에서 우리 팀에 어떤 특성이 드러나고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아, 저희 문화예술 교육팀은 코로나 블루로 어렵고 그리고 우울한 시민들이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힘이 날 수 있는 사업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거 선생님 벌써 다 하셨어요? 네, 저는 다 만들었습니다. 나만 느려, 나만. 꽃을 풍성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더 넣어볼까요? 네, 네, 꽃을 풍성하게 다 넣어볼까요? 제가 잘... 됐다! 저희 같이 불 켜볼게요. 오, 예뻐, 예뻐, 예뻐! 너무 예쁘다. 근데 저 선생님께 조금 탐난. 저희 그러면 이렇게 무드등 한번 완성해봤는데요. 그럼 비즈 마스크 줄도 마무리 한번 해보고 더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제 거의 다 깠는데요. 마무리를 할 때는 고리를 먼저 고리를 걸 수 있는 재료를 먼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누름모를 넣어주고 공구로 눌러서 이렇게 닫아주시면 남는 줄을 가위로 잘라주시기만 하면 거의 끝나요.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마스크에 걸 수 있는 고리를 걸어야 돼서 준비된 재료에 오링이라는 이제 동그란 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링을 고리에 껴주시고 그 다음 이렇게 마스크 줄에 걸 수 있는 고리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고리도 껴주신 다음에 닫아주시면 네, 이제 이렇게 해서 끝에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에 걸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다른 완성품들도 더 가져오신 것 같아가지고 한번 같이 네네. 볼까요? 이렇게 이거는 좀 더 작고 긴 비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집에 뭐 좀 남는 비즈가 있으시다면은 이런 식으로 끼워가지고 조금 더 멋을 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안경줄로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서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 자기 개성에 맞게 네. 자기가 구성하고 네. 디자인해가지고 마스크 스트랩 꾸미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그러면은 같이 여기 접시에 놓고 한 번에 네. 봐볼까요? 짜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끝내기 전에 네. 선생님
학생들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2020년을 예술 동아리 지원 사업으로 쉼 예술로 담다를 진행을 하셨는데요. 선생님들한테 쉼 예술로 담다가 어떤 의미셨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예술 자체가 쉼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쉰다고 하면 보통 아무것도 안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여유 시간을 즐기는데, 그렇지 않고 뭐 공연을 본다거나 이렇게 문화예술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충분히 쉬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시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고, 그리고 문화예술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온택트 축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옆에 진행하셨던 사업에 대한 홍보나 키트 홍보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술 동아리의 소속감은 나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과 이 코로나 상황에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을 즐기고 싶은 시민분들은 예술 동아리 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희 문화재단과 같이 관계도 형성하고, 그리고 예술을 할 수 있는 소통의 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2020년 한 해도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남은 한 달도 예술 활동과 함께 코로나19 이겨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메리 크리스마스! 저희 그럼 키트 만들기 전에 준비물 한번 봐볼게요. 네. 먼저 액자. 당연히 액자 틀 있어야겠죠? 그쵸. 그리고 액자에다가 문구 새길 수 있게 이렇게 문구 있고요. 이거 물감으로 이렇게 톡톡톡톡 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물감이랑 이렇게 스펀지 귀엽게 잘 해주셨어요. 네. 스펀지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톡톡톡톡 해서 글씨를 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눈꽃 안에다가 붙일 수 있게 스칸디나비 옆모습 있고요. 이거 센스 있게. 이것도 그쵸. 이거 틀이 없, 네. 접시가 없으면은 또 이거 찾으러 다녀야 되잖아요. 맞아요. 종이컵이랑. 네. 그래서 일회용 접시 두 개 들어있어요. 그럼 저희 진짜로 한번 만들어볼까요? 그럴까요? 이런 거 자주 해요? 뭐 만들고 이런 거? 요즘 자주 못 하는데 어렸을 때 만드는 거 진짜 좋아했어요. 신경 써서 잘라도 돼. 네. 이렇게 붙이는 것보다 기울어서. 그렇죠, 그쵸? 그렇죠. 네. 약간 있어 보이게. 좋다, 네. 좋다, 좋다. 이렇게 할게요. 슬쩍 손에 칠해. 모르겠는데. 칠해기만 해요. 네. 자, 뜯어볼까요? 하나, 둘, 셋. 오! 그래도 깔끔하네. 네. 보이세요? 뭔가 우리보다 네. 애기들이 더 잘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 그러면은 저희 지금 이거 액자 만들어 봤는데 네. 다음번에는 만들어 보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그럼 나중에는 저희 전통문화관을 배경으로 한번 아이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조립할 수 있는 아이템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전통문화관 굿즈 만들기 키트 체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보다 잘 만들도록 도전해보세요. 안녕.